자, 이제 선택 기하를 할 건데 이번에는 솔직히 기하가 범위가 역시 2차 곡선에 내에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역시 쉽게 나왔습니다.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확통보다 선택 기하를 좀 먼저 찍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기하 23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 자, 지금 타원이 있는데 두 초점사, 야, 그냥 바로 갑시다. 타원에서 초점사의 거리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c의 값은 루트 a제곱이 얼마야? 17 마이너스 8 가셔서 3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2c니까 우리가 찾는 정답은 6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4번 갑니다. 자, 포물선 y제곱은 자 20x4px 가셔야 되고, 자, 선분 pf의 길이가 15일 때, 자, 끝났습니다. 우리 그림다 안 그린다 그랬어. 오늘도 다 전체적으로 포물선, 타원, 쌍곡선 다 안 그립니다. 자, 일단 포물선은 준꼭초 가셔야 돼요. 준선이 마이너스 5, 여기가 꼭지점, 그 다음에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점, 포물선 위에 P점이 있을 때 우리 PF의 길이와 여기 있는 요 수선의 발, 요 길이가 서로 똑같다. 우리 이미 알고 있는 포물선의 정의. 얘가 15가 되면 얘가 15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준선의 길이가 5였죠? 그래서 여기가 10이 될 거야. 됐나요? 그때 우리 P의 X좌표 얼마? 10. 요 점에 X좌표는 10. 요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10 갖고 가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25번 갑시다. 자, 25번. 초점이 Y축이 있고 두 초점 사이 거리가 30이래. 잠깐만. 초점 사이의 거리가 30인 쌍곡선입니다. 자, 그럼 쌍곡선이 지금 X축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찾는 C의 값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그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30이니까 하나의 초점은 15가 되겠네. 자, 그럴 때 점근선의 방정식. 오케이. 자, 이게 1번이었어. 자, 2번. 점근선의 방정식은 우리는 Y는 무조건 A분의 BX. 그게 지금 4분의 3x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때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 a값 찾는 거야? 그럼 뭐야 이거? a 대신에 4k, b 대신에 3k를 놓고 풀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다시 번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세 번째, 제곱 때립시다. 자, 제곱 때리면 16k의 제곱, 9k의 제곱이니까 25의 k의 제곱의 값이 얘는 15 곱하기 15입니다. 그래서 5, 1, 5, 1. 그래서 k의 값은 3. 비례식이니까 k는 양수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주축의 길이는 주축은 2a가 되는 거다. a의 값이 4k였으니까 2a는 8k가 되므로 8, 3, 24. 요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될 거다. 정답은 24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 갑시다. 자, 지금 포물선이 있는데, 야, 이런 거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렇게 제곱은, 자, 원래 4p잖아. 4p에 a 플러스 b로 묶어서 x 플러스 1이니까 x 더하기 a 플러스 b분의 1. 요렇게 가셔야죠. 그죠? 자, 그럼 얘가 지금 몇 콤마 몇을 지났는데 원점을 지나고, 자, 갑시다. 원점 0,0을 지면 합시다. 자, 그러면 a-1의 제곱의 값이, 자, 0 집어넣으니까 약분 약분 약분하니까 1 요렇게 되겠네. 그죠? 오케이. 1.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a의 값은 0이 되거나 또는
A의 값은 2가 될 거야. 오케이? 요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준선, 초점과 준선 사이의 거리가 이래.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원래는 Y제곱은 4PX였어.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A 플러스 B분의 1만큼 평행이동시켰으니까 준선하고 꼭 초점을 찾은 다음에 여러분들 거리 이동시키면 돼. 그럼 생각을 해봐. 야, 여기를 평행이동시켰다고 해서 이 거리가 바뀌어? 안 바뀐다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P에다가 두 배를 한 게 우리가 원하는 거리가 됩니다. 그죠? 그 P가 누굽니까? 얘가 P였어. 4PX니까. 그지? 그래서 자, 근데 거리니까 절대값은 붙여야 돼. 절대값. 요 놈에다 두 배 하니까 2분의 1에 A 플러스 B 이 값이 거리가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A 플러스 B의 값이 4가 되셔야 돼. 그래서 A가 0일 때는 B의 값이 4가 되거나 마이너스 4가 돼도 되시고, 자, 그 다음에 A 값이 2일 때는 B의 값이 2이거나 얼마냐면 마이너스 4가 되셔도 됩니다. 자, 그때 이제 뭘 찾는 거야, 우리? 지금 A-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네. 자, 그러면 갑시다. A-B의 일단 최대값 갑시다. 그럼 A에서 B 뺀 거의 최대값, A에서 B 뺀 거 최대값 6 나왔네. 자, 최소값은 얼마냐면 얘 마이너스 4고 0이고 마이너스 4가 최소네. 우리 그때 누구 찾는 거야? 최대 최소인데, 아, 얘가 4였구나. 쏘리. 여기가 마이너스 6이었지. 그죠? 미안. 그래서 최대가 8 될 거다. 그래서 최대 마이너스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12. 요렇게 가시면 돼. 됐죠? 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서 풀어주시면 됐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2. 자, 그 다음에 27번 갑니다. 자, 지금 쌍곡선인데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어디 위에 있는 거야? Y축 위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그때 지금 문제를 보니까, 자, 초점의 좌표부터 가자. 일단 C값은 루트 A제곱 7 더하기 B제곱이니까 4가 될 겁니다. 오케이, 여기가 4. 초점 하나. 자, 여기가 마이너스 4. 초점 또 다른 거 하나. 자, 그때 지금 위에 있는 점 아무 점이나 지금 잡았어, 내가. P점. 자, 그러면 쌍곡선의 정이니까 여러분들 요렇게 PF'하고 PF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돼야 돼? 주축의 길이니까 6이 돼야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성질은 선분 PF'-. 선분 PF가 2A니까 6. 이렇게 일단 가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각의 이등분선이, 아, 이거 각의 이등분선이 어디를 지난다? 0,1을 지난다. 그럼 얘는 얘 대 얘가 얘 대 얘가 되는 거네. 그죠? 몇 대면? 5대 3. 그럼 얘는 3K 5K 가시면 돼. 그죠? 그래서 끝났어? 우리 2K의 값이 6이다. 그래서 K는 3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 지금 누구 구하는 거야? 선분 PF' 더하기 선분 PF를 구하는 거니까 8K를 구하는 거네. 그래서 83, 24.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24.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어. 전체적으로 지금 일단 기본적인 틀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정의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어. 이번에는 접선의 방정식에 관한 테마는 안 나온 것 같아. 그죠? 정의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냐 없냐 이거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한 번을 가보도록 합니다. 자, 28번은 좀 독특했어. 자, 지금 한번
봅시다. 여기에 X축 위에 지금 타원이 있어. 안 그려도 된다 그랬어, 선생님이 타원을. 여기가 F다시고 여기가 F야, 여기가 O고. 근데 지금 장축의 길이가 18이래. 그럼 장축의 길이가 18이라는 얘기는 2A의 값이 18이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A의 값이 9다라는 거 정도는 이미 찾아냈습니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초점 F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아 여기를 초점을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다시 타원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했대. 그럼 잠깐만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뭐야? 타원 위의 점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더한 게 지금 장축의 길이 18이 되셔야 돼.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네 둘을 초점을 하는 지금 또 포물선, 아니 타원이 있대. 근데 걔가 다시 우리 원래 타원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했대.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은 타원의 정의를 이용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하나 이용해야 되고. 얘네 주황색 길이의 합도 얼마야? 그렇지. 18이 되고. 야, 얘도 타원이잖아. 이렇게, 이렇게를 더해도 얘 타원의 주축의, 아니, 장축의 길이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거야. 정의를 이용해야 돼. 그때 지금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코사인 P가 9,0이래. 아, P점의 좌표가 여기 있네. 당연히 P점의 좌표는 9,0. 당연히 나왔을 테고. 자, 코사인 F, 아, F, F-A. 아, 여기구나. 지금 요 길이, 요가, 요게 세타야. 자, 지금. 자, 그때 코사인 세타가 얼마라고 했냐? 코사인 세타가 13분의 10이라 그랬어. 그러면 사인 세타는 우리 이미 13분의 5다. 나오시죠? 그럼 결국 얘 분의 얘가 13분의 5라는 얘기는 선분 AF-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13K, 선분 AF의 길이를 5K라고 놓으시면 돼.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한 18K가 장축의 길이 18이 되므로 K값은 1 나오실 겁니다. 됐니? 아, 그럼 무슨 뜻이냐면 얘 길이가 5이고 얘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10이란 얘기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뭘 찾았냐면 C제곱의 값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데 C제곱의 값이 C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이니까 66에 36이 되고 A는 99, 81 마이너스 B제곱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B제곱의 값이 얼마냐면 넘어오니까 45. 이렇게 일단 너희들이 찾아줄 수 있어. 이 타원의 큰 타원의 단축의 길이를 찾을 수 있어. 자, 그때 이제 우리 뭐고 하는 거냐면 F-Q 마이너스 그 다음에 AQ의 길이 F-Q, F-Q 그 다음에 AQ. 야, 그러면 우리 이거 이용하면 될 것 같네. 자, 갑시다. 선분 F-Q 더하기 선분 FQ 그 값은 일단 18이고 그 다음에 선분 FQ 더하기 선분 AQ 그 값은 자, 이 타원에 누가 되는 거야? 장축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 타원의 장축의 길이는 우리가 이제 이미 다 구해놨어. 뭘 구했냐면 일단 얘가 C의 값이 요렇게 두 C의 값이 정리가 되어 있었고 그런 다음에 K의 값을 구해놨으니까 AP의 길이를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었잖아. AP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타원이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또 장축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얘는 이미 나왔잖아. 뭐야 이거. 얘가 9고 얘가 6이니까 여기가 3이라는 말이야. 얘가 얼마야? 루트 25 더하기 9니까 3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아 루트 34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빼면 얘가 없어져. 그래서 우리가 찾는 선분 F-Q-
3분 AQ가 15 마이너스 루트 34라는 이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십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타원의 정확한 정의를 이용하는 거다. 정의가 되게 중요한 표현이고 요거 되게 중요해서 이 보라색 찾는 것도 니네가 사실은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그래서 3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다 이제 객관식 다 끝났네. 주관식 가봅시다. 주관식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우리가 다 원래 2차 곡선 단원은 조금 디테일하게 출제가 되기도 하고 이미 우리가 이제 많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셔서 대충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x제곱은 ay래. a는 0보다 크고 자 그때 c1이라는 어떠한 복소수는 아니 복소수래 포물선은 y는 4px, 8x 이렇게 나오고 포물선 c2는 y제곱은 마이너스 x래. 근데 얘네가 각각 지금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4px, 4px 이렇게 만드시면 돼. 자 그때 포물선의 초점을 각각 f1, f2라고 할 때 직선 PQ의 기울기가 2루트이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계략적인 그림 그립시다. 뭐 이거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X축 이렇게 가시고 Y축 이렇게 가십시다. 자, 선생님이 여기 연두색 이렇게 표현하시고 여기 이렇게 주황색 표현하시겠어. 자, 그러면 초점의 좌표가 여기에 이렇게 2가 될 테고 자, 준선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초점 F2가 되고 여긴 F1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준선은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근데 포물선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죠? 포물선하고 지금 만나는 점을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셔야 돼. 그래서 그 세팅된 점을 내가 이렇게 아무 점이나 잡을게. 그냥 이렇게 기울기가 2루트이니까 뭐 요렇게 지나갔다라고 칩시다. 됐죠? 그래서 뭐 아무 점이나 한 점을 요 점을 P점이라고 놓고 얘 기울기를 너무 좀 이쪽으로 왔다. 2루트 2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도 뭐 대충 요점에다가 Q점 잡읍시다. 자, 그럼 이제 포물선의 정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돼. 자, 포물선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 갈게. 자, 얘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요 길이하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똑같아야 돼. 여기 보이나요, 혹시? 오케이. 자, 요렇게 두 개가 똑같아야 돼. 자, 그래서 축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된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점과 이 점의 좌표를 지금 딱 설정을 해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설정합시다. 자 이 점의 좌표를 알파 자 이 점의 좌표를 베타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갑시다. 얘가 알파 베타니까 y의 값을 설정할 수 있겠네. 자 가자. 자 두 번째 자 p점의 좌표는 누가 되냐면 알파 콤마 a분의 알파의 제곱이 되고 q점의 좌표는 베타 콤마 a분의 베타의 제곱이야. 자 그래서 우리 pq의 기울기 갑시다. 자 걔는 알파 마이너스 아 베타라고 하자. 베타가 더 크니까 반대로 했구나. 그래 이걸 반대로 하자. 내가 잘못 적었다. 여기서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합시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거 분해. 얘에서 빼니까 a분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값이 2루트 2가 될 거야. 약분. 그죠? 그래서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a, 2a 루트 2 이렇게 일단 식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너희들이 이제 여기서 하셔야 될 건 뭐냐? 아니, 이 PQ라는 점이 지금 여기 있는 요 이상한 포물선 위에 있는 점만이 아니라 얘네들 위에 점이잖아. 각각 집어넣어야지. 자, P점은 자, 갑시다. Y값 A제곱분의 알파 4제곱의 값이 누가 되냐면 8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슉슉 약분하시면 얘랑 얘랑 약분하시면 얼마가 되냐? 자, A의 제곱의 값이 8분의 알파 3제곱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타 제곱을 해. 그럼 A의 제곱분의 베타 4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약분하시니까 A의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베타의 3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같게 만들어 주시면 되지. 그래서 알파 3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8베타의 3제곱과 같으니까 좋아. 알파 값은 마이너스 2베타 이렇게 가시면 돼. 그지? 나왔네. 알파가 마이너스 2베타니까 얘가 마이너스 베타의 값이 2a 루트 2다. 이렇게 일단 식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얘 나눠주시면 2루트 2분의 마이너스 베타가 a가 되고, 자, 양변을 제곱을 때리시면 a 제곱의 값이 8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베타 제곱이 되는 거야. 그치? 어이구, 똑같네. 마이너스 베타 3제곱 약분. 그래서 오케이,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알파는 4분의 1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다. 자, 지금 뭐 찾는 거야? 근데 우리 지금 찾는 게 뭐냐면, 자, F1P 아, 여기서 몇 가지 거리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누구냐면 알파 더하기 2라는 놈이 될 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잖아, 그죠? F2Q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얼마야? 4분의 1이네. 얘는 4분의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그죠? 베타가 음수니까. 자, 그때 이 둘을 더해서 P분의 Q로 만들어내. 자, 가자. 그러면 결국 알파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9 더하기, 자, 지금 4분의 1에서 8분의 1을 마이너스 8분의 1을 빼는 거야. 그럼 얼마가 돼? 4분의 1, 8분의 2니까 8분의 3 이렇게 가시겠네. 그러면 얘는 8분의, 얘는 2, 2, 18이니까 2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P 더하기 Q의 값은 29 이렇게 세팅이 됐다. 정답은 29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어려움은 없었지만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다. 어렵진 않았지만 갖다 대입해서 식 정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해주셔야 되는 그런 테마입니다. 기울기니까 당연히 점 찾았겠죠, 그죠? 당연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9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번 가보도록 합시다. 30번 자, 30번 갑니다. 자, 지금 야, 뭐 원도 있고 쌍곡선도 있고 막 아주 생쇼를 하네. 근데 그러지 마, 우리 하나씩 해.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쌍곡선에 초점이 이렇게 F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F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원의 지름이야. 근데 쌍곡선 위에 어떤 점 P점이 있대. 자, 쌍곡선 위에 점 P입니다. 근데 그 점 P가 원 위에 있는 점이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이렇게 연결을 하셨을 때 일단 수직 이거 나오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쌍곡선의 주축이 6이다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쌍곡선에 또 교점이 생겼어. 어디냐면 여기에 쌍곡선과의 교점 Q가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가셔야 돼. 뭐냐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차가 역시 또 6. 근데 또 초점이 생겼어. 어디에 생겼냐면 여기 라인 위에 뭐 대충 요 점에 알점이 있었어. 그럼 또 너희들이 이 길이 이 길이의 차가 또 6. 이것도 가셔야 돼. 그러니까 쌍곡선의 정의가 3개가 됐다라는 거. 자, 지금부터 하나씩 해보자. 자, 첫 번째는 자, 선분 PF-선분 PF가 일단 주축의 길이니까 6이고 자, 연두색은 선분 QF-QF-가 6이라는 걸 써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선분 RF-RF가 6이라는 거 이거 일단 니네 써먹어야 돼. 이런 성질은 무조건 써먹어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제 점 Q가 선분 F-P를 몇 대 몇으로? 1대2로 끝났습니다. 1대2니까 얘를 K라고 놓고 얘를 2K라고 놓으면 얘는 끝났어? 이 길이에서 이 길이 뺀 게 얼마다? 6. 그럼 얘는 3K-6 이렇게 한 방에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얘에서 얘를 뺀 게 6이 돼야 돼. 그러니까 K 플러스 6 이렇게 되셔야 돼.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이렇게 가보자. 야, 만약에 얘를 내가 T라고 한다면 얘는 누가 되겠어? 당연히 T 플러스 6이 되겠네. 그치? 이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를 정확하게 너희들이 정의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연두색의 길이가 여기가 누가 되냐면 얘랑 얘랑 합쳐서 K 더하기 6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는 K-T 더하기 6이라는 이런 길이가 나올 거야. 그럼 결국 무슨 식 하나가 더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자, 가봅시다. 자, 지금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야, 끝났어. 이거 피타고라스 딱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이 삼각형이 딱 직각삼각형이 보이는 순간 이제 the end입니다. 자, 이 파란색 직각삼각형이 보이셨어야 돼. 자, 갑시다. 얘 K 플러스 6이었죠? 제곱 때리시면 K제곱 더하기 12K 더하기 36의 값이 자, 4K의 제곱 더하기 자, 9K의 제곱 마이너스 36K 더하기 36 되십니다. 그죠? 그래서 36이 없어져.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얘 13K이고 넘어가니까 12K제곱이야. 마이너스 얘는 48K가 되시고 그러므로 K값은 4. 아이고, 한 방에 나오셨네. 그치? K가 4니까 자, 보세요. 얘 길이는 얼마야? 12가 되고 K가 4니까 얘 길이는 6이 되겠네. 12에서 6을 빼니까. 그죠?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얘는 6. 일단 빼니까 6루트 5가 되겠네. 초점의 좌표는 3루트 5,0.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세팅이 가능해. 그지?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삼각형 QF-R. F-R. 아, 이 삼각형, 이상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구나. 근데 그 이상한 삼각형은 어렵지가 않아. 이미 우리가 다 구해놨거든. 왜냐하면 이 각, 이 파란색 삼각형에서 이 각을 너희들이 세타라고 놓으면 너희들은 이 각을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딱 놓으시면 되거든. 그럼 이미 다 끝난 거야. 자, 볼래? 자, 세 번째. 우리 Q, F-R 갑시다. 자, 이렇게 갚습니다. 여기가 Q, 여기가 F, 여기가 R입니다. 자, 여기가 K 값이니까 4가 될 테고, 여기가 T 플러스 6이 될 테고,
자, 여기가 얼마냐면 10-t가 될 거야. 됐니? 그 다음에 이 각의 크기가 파이 마이너스 타니까 당연히 코사인 법칙을 쓰셔야지. 그죠?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근데 얘는 10분의 8이니까 5분의 4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자, 그럼 한번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제곱 t제곱 더하기 12t 더하기 36, 그 값은 각각 16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20t 더하기 100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그 다음에 10 마이너스 t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타니까 마이너스 4, 5분의 4 이렇게 가시면 돼. 마이너스 5분의 4. 자, 그러시면 일단 계산하시면 t제곱, t제곱이 없어지시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요렇게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이거 일단 없어지진 않네, 그치? 그 양변에 이제 뭐 정리를, 5를 곱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 자, 그럼 일단 계산하자. 얘 넘어가니까 32t 가시고, 자, 얘 이렇게 116, 얘 20이니까 마이너스 20이니까 플러스 80.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얘랑 얘랑 약분하니까 2고 444니까 플러스 64 마이너스 얘는 5분의 32t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저쪽으로 넘기자. 그러면 32에 t로 묶으면 5분의 6 그 값이 야 이거 80 더하기 64니까 144가 되고 144는 얘랑 얘랑도 약분이 가능하네? 6,1은 6? 아니야, 6,2, 12? 6, 4, 24.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8, 4, 32, 8, 3, 24. 이렇게 가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찾는 t 값이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5.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자, 근데 이제 우리 뭘 구하는 거냐면 삼각형의 지금 넓이를 구하자. 지금, 그지? 그러면 넓이가 우리 20S였나? 20S. 자, 네 번째 20S를 구합시다. 20 곱하기 자, 2분의 1 곱하기 자, 두 변 4 곱하기 자, 얘는 4분의 40에서 4분의 15를 빼는 거야. 그럼 4분의 25 곱하기 자, 사인 세타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5분의 3 가시면 되겠네. 그치? 야 잘못했다. 여기 3 안 곱했다. 그치? 2 곱하기 5, 25 한 다음에 3을 곱해야 되는데 쏘리 150 이렇게 가셔야지. 그치? 오케이 정답은 150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일단 기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이 계산하는 게 저기 선생님 하나 빼먹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코사인하고 사인의 그 기본적인 법칙 같은 것들도 사용이 되는 그런 테마야. 지금 여기 딱 범위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범위가 좀 더 넓어지면 이제 벡터 들어가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은 잘 안 쓰겠죠. 근데 최근에는 도형에 관한 문제가 좀 더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좀 당분간 5월달까지 좀 해주셔야 돼요. 5월달에도 아무래도 2차 곡선이 좀 더 비중이 높고 벡터는 조금밖에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알았지? 그래서 그동안 공부 준비 잘 하셨는데 기아는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의외로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시면서 정리하셔야 돼. 알겠지? 선생님은 5월달 모의고사 해설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